막내이면서 요즘 그룹에서 제일 많이 미는 멤버라서 그런지 거칠 것이 없네요. 스스로 손남신이라는 별명을 만들고 제스처도 만들어서 팬들의 호응을 적극 유도하네요. 1999년의 판유걸이 그것과 표절 논란도 일어납니다. 진짜 많이 비슷한 듯. 확실히 중학교 때 증명사진을 보니 주각미남이라고 불릴만하네요. 과거 사진을 보니 아랍 왕자 같습니다. 이런 손동훈에게도 굴욕이 있습니다.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다가 누군가가 주차요원으로 착각하는 굴욕을 당하네요. 연예인은 한눈에 보기에도 연예인이라는 티가 날 텐데 아마 그분이 굉장히 바빴는 모양입니다. 또한 같은 대학의 동기인 이종석으로부터도 굴욕을 당했습니다. 요즘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한창 인기가 좋지만 그때는 너 목들하기 전이어서 손동훈도 어느 정도 자신 있어 합니다. 한두 명씩 손동훈에게 왔지만 이종석에게는 줄이 생겼다네요. 요즘 같으면 그 격차가 더 벌어졌겠네요. 너목들의 이종석이 워낙 핫하니까요. 그래도 중학교 때 별명인 강동구 원빈의 저력을 보여줘야죠. 참, 손동훈이 팬들에게 음료수와 방석을 선물했는데 정작 기사는 윤두준이 선물한 걸로 나왔답니다. 그래도 팬들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손동훈이 누나 팬들에게 하는 말.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오빠 할게. 같은 그룹인 양요섭까지 놀라는 능수능란한 누나 팬 관리네요. 오늘 비스트 멤버들의 매점은 두 점밖에 없습니다. 이기광이 탈락을 했기 때문이죠. 손동훈이 낸 메뉴는 남신국수입니다. 자기 별명을 따서 만든 메뉴죠. 땅콩버터와 파인애플, 국수 등이 주재료죠. 만드는 법 1. 땅콩버터와 간장, 올리고당으로 소스를 만든다. 2. 삶은 소면에 소스를 넣고 비빈다. 3. 파인애플과 닭가슴살을 지져서 넣어도 좋다. 한입 먹어본 검증요원 이기광이 대단히 놀라네요. 야간 매점을 오래 해온 유재석과 박명수 역시 맛있으면서도 새로운 맛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비록 노우진의 김밥에 밀려서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무슨 새로운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음은 양요섭이 낸 속성 토스트입니다. 주재료는 얄기알, 식빵, 치즈, 케첩이고 계란빵과 비슷한 맛입니다. 만드는 법. 1. 식빵의 가운데를 숟가락으로 누른다. 2. 가운데 치즈와 달걀을 올린 후 전자레인지에 1분 반을 돌린다. 재료도 거의 필요 없고 조리도 간단하고 먹고 난 뒤에 설거지도 필요 없는 요리네요. 그 계란빵 맛이라고 이기광이 말합니다. 흠, 그런데 이상하군요. 왜 사람들은 달걀, 계란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계란빵은 꼭 계란빵이라고만 사용할까요? 크크, 이건 농담이고요. 본격적인 의문점은 이겁니다. 왜 이기광은 두 요리 다 처음 먹어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을까?
실제로 처음 먹었을까? 아니면 숙소에서 같이 먹고는 리액션을 위해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이상하군요. 아무튼 남순국수는 꼭 먹어보고 싶군요.